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배우시면은 간단하게 내 회사를 학습시켜서, 예, 현재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문서부터 만드는 것부터 입찰 공고까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서 개발을 해놓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ATM 툴마스터 과정 아마 진행하시면 GPT-S를 만들면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학습시키고 우리 회사를 학습하고 나면 정부 지원 과제가 된다, 안 된다 정도는 뽑아낼 수 있을 만한 명령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예, 제공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짧게만 잠깐 한번 보여봐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정부의 입찰 문서, 예, 정부 지원 과제도 있겠지만, 이런 입찰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검색창에다가, 저는 저희 회사는 AI라고 칩니다. AI를 개발하는 회사라서요. 예, 그러면 이렇게 뭐 교육 용역부터 여러 가지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보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가격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 회사 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할 텐데, 어느 정도가 되겠다 싶으면 AI로 쳐가지고 이런 모든 문서들 중에서 이렇게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AI 활용해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할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요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ChatGPT는 AWP가 인식이 안 됩니다. 예, 한글 문서는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문서를 제외해서 PDF 파일로, 예, 이렇게 들어가서 HWP PDF 변환,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툴 안에 들어가서 한글 문서를 변환을 시킵니다. 요거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는데,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제안 요청서 HWP 파일은 한글 문서라서 바로 GPT에서 읽히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PDF 변환을 하는 이런 사이트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약한 뭐한 10초도 안 돼가지고, 예, 이렇게 PDF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화면 보시면 이렇게 PDF 파일로 나오고요. 지금 저는 이런 프로세스예요. 지금 보시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GPT를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회사를 학습시키는 AI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PDF 파일을 넣기만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제안 요청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면요, 오픈 AI 기반 LLM을 활용한 고급 AI 솔루션 설계 및 구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안 요청서가 나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약 23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23페이지까지. 예, 이거를 밑으로 다 내려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용역 과제부터 막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보는 분도 없을 거고, 실제 다 본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경상남도 소재지의 기업, 아니면 인천광역시의 소재지의 기업,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나중에는 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전에, 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학습시켜 놓으면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뭐 했고 AI가 전부 다 알고 나면 요거를 제안 요청서만 바로 올려주면 이 AI가 가능 여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확인 후 지원하면 할수 있어. 저는 여기에서 신호등처럼 빨간색이 나오게끔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바로 안 돼라고 하는 것부터 알려주고, 그리고 강점과 단점, 그리고 왜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AI가 전부 다 알려줍니다. 사실은 23페이지를 한 번에 전부 다이 화면에 있는 23페이지까지 다볼 필요 없이 하루에 상당한 부분들을 자동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요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GPT에 관련된 부분들을 극대화해서 쓰는 것들. 예,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요런 것들 확인하고 지원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들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라라고 얘기가 나와주는 거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놀라운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 과정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AI도 있지만 경험도 동반돼야 되고요. 예, 경험이 동반돼서 있을 때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한 번에 갈수록 이제 AI가 늘어나요. 이렇게 퀄리티 있는 답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는 사례들을 배울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지금 화면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특허예요. 특허할 때 내가 키워드로 나 하수 역류 방지 이렇게 키워드만 넣으면 그 특허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예, 그리고 현재 그 특허를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대략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까지 나와주는 이런 기술들도 이미 발명을 해놨습니다. 내가 특허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더 체계적으로 AI가 제안해주는 그런 특허 시스템들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수원시 쪽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문장형 검색, 퍼플렉시티 사용하셨던 분들 많이 있으시죠? 퍼플렉시티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다가 내가 뭔가 문장형으로 수원시의 10년간 최근의 인구 변화를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이버가 알려주지 않죠. 하지만 퍼플렉시티는 알려주는 것처럼 홈페이지에다가도 이제는 그 홈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니즈를 문장형으로 넣었더라도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 가능 영역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나면 요 부분은요, 정부 지원 과제에서 매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장에서 가령 뭐 판촉물 아니면 쇼핑몰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맞춤형 검색으로 가령 임산부에게 제일 필요한 제품들을 소개해주고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서 가격을 싼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줘라고 얘기해보면 그런 것들이 쫙 나오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정부 지원 과제에서도 매우 좋은 효과들이 나왔던 것들을 한번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있어요. 이거 이제 비전 AI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CCTV에서 보고 있으면 도로에 누가 무단 투기를 한다라고 해보면 CCTV를 학습시켜서 해놓는다라고 하면 CCTV에서 이 사람 쓰레기 버려요라고 시청 상황실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시청 상황실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쓰레기 투기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쓰레기 투기가 됐다라고 쓰레기 차에다가 어디 좌표 어디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라라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범칙금 부과까지 같이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들도 나올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진짜 도움이 되려면, 요런 방안들을 자꾸 생각해서 자꾸 더 활용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행했었던 저희 이것도 개발 완료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그냥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들을 다 검색해보고 싶다.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국 피부과, 한국 성형외과 이렇게 치고 나면 그 키워드에 맞춰서 구글의 AI가 다 침투를 해서 그 들어가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알려주는 이런 DB 검색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놓은 사례가 있고요. 이런 데에서 써서 내가 그냥 사람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AI가 대신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배우시게 된다 그러면 단순히 챗GPT를 넘어서 와 완전 진짜 시장이 바뀌는 거구나. 게임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과정을 사업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일반적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기획만으로 했을 때 걸어간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부산까지 오토바이 타고 빨리 갔다 그러면 GPT만 잘 써도 상당히 빨리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타고 가는 거는 GPT와 GPTS 거듭 말씀드리지만 GPTS는 GPT로 만든 일종의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PTS 관련된 걸 같이 진행을 한다 보시면 자동차로 빨리 갈것 같고 API를 통한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닐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한번 써드리고 싶네요. 왜 정부 지원 사업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활용하기 쉽고 가장 수익화 가능하기 쉽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실질적인 얘기들을 하고 초기 자본이 많지 않아도 AI를 통해서 기획 능력이 있으면 기획 능력만 보고서도 정부 지원 과제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을 좀 강조드리는 거고요. 역대급 기회라고 하는 건 올해까지도 많은 예산들이 현재 풀리고 있고, R&D 과제라든지 다소 난이도가 어려운 과제들을 제외하고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마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요것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아마 모집 공고가 이제 나왔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모집 공고가 안 나온 걸로 봤었는데요. 아마도 정권이 바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저는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대선이 또 추가로 될것 같은 상황에서 작년 말에 예산 계획안에 보게 되면요. 올해 상반기 때 웬만한 돈을 다 지출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된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기가 어려운 거에 맞춰서 많은 부양책들을 쓸 거고요. 그런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한번 도전해 보셔라.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